배에서 좋은 향만 나도 뭐랄까 좀 힐링이 되는데 이번에 뭐 급하게 산다고 향수도 따로 안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그 한양차 동안 좀 뭐랄까 냄새에 고팠다고 해야 되나? 이런 좋은 향이 있으면 좀 힐링인 것 같아요. 이게 실물은 진짜 예쁜데 카메라가 실물을 못 담는 더 주황빛이 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여서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부가 갑자기 며칠 사이 안 좋아져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못 먹었다. 아, 이쁘다. 왼쪽 눈을 감았다 뜰 때 불편한 거 보니까 다래끼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도 자기 전에 약을 먹었는데 약을 한 번 더 먹어요.
점심이 제육볶음이었어서 좀 이방이 느끼하니까 아함에 마시려고 얼음을 가져왔거든요. 집에서 좀 수분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서 만들었어요. 우주커피. 개인적으로 고소한 거 좋아하는데 신 거보다는 제이용이 껍질 말린 거 소화에 좋은, 약간 장에 좋은 그런 건데 이것도 물에 계속 먹을 때 여기에다 이 컵에다 넣고 그러거든요. 매운 거나 좀 그런 거 먹고 다음에 먹으면은 좀 뭐랄까 입안이 좀 개운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밥을 11시쯤, 한 아침 10시 40분? 4, 50분? 그때 일어나가지고 11시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보통 11시 15분에서 20분까지 먹거든요. 점심을 먹고 올라와서 이제 브릿지 당직 올라갈 준비하다가 올라가는데 아까 선크림이랑 다 발라놔가지고 이거 마시고 그냥 이 닦고 올라가기 전까지 지금 11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있던 걸 마저 읽을게요. 그 요즘에는 그 소설을 읽고 있거든요. 원래 소설은 잘 안 읽고 뭐 인문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책을 잘 읽는 편은 아니지만 읽으면 인문학 이나 아니면은 좀 정보 전달 글 그런 쪽을 잘 읽는데 이번에 소설은 되게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그 정유정 작가님의 7년의 밤 그거 읽고 있거든요. 근데 뭐랄까 약간 표현들이 좀 예전에 유키존 더 블럭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7년의 밤이랑 종이기원 그런 책들 막 설명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배타기 전에 이북을 다운로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려고요. 다른 거 다운받은 거 좀 읽고 되게 다용도로 쓰는데 그냥 뭐 물 마실 때도 이걸로 마시고 차전자피 껍질 가루로 만든 게 있는데 이거거든요. 요거인데 장이 좋고 약간 소화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거 마실 때도 이 컵에다가 마시고 그리고 예전에 도크 때도 한창 이 컵에다가 아침 먹었었거든요. 밥은 따로 안 먹고 그냥 항상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위트빅스에다가 그래놀라가 이제 곡물을 이제 꿀에 섞어가지고 구워낸
그런 거잖아요. 오트믹스에다가 그래놀라 섞어서 이것저것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컵에다가 딱 좋더라고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서 예전에 그냥 막 배에서 배고프면은 제일 해먹기 간단한 게 라면이니까 라면 막 잘 끓여 먹었었는데 솔직히 그게 좋지는 않잖아요, 몸에. 그래서 좀 건강한 간식을 먹어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오트밀 죽이거든요. 그게 제가 보는 이제 어떤 유튜버 브이로그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너무 고소하니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배에서 참치 캔이랑 이제 오트밀이랑 시켜가지고 개인 품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죽을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창 그거를 잘 먹었거든요. 예전 영상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그거 진짜 자주 간식으로 만들어서 먹었고 이제 그렇게 먹다가 그 배 내리고 이제 휴가 때도 그걸 많이 해서 먹고 막 가족끼리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먹고 막 그 정도로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다른 레시피 없을까 하고 또 유튜브 찾아보다가 본 게 이제 오나오거든요. 그게 오버나잇 오트밀이라고 그 오트밀 압착 귀리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우유에 우유를 넣은 다음에 냉장고에 뭐 자기 전에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그런 토핑들 넣고 먹는 건데 저는 솔직히 오트밀이 이제 죽으로 만들어서 따뜻하게 먹는 그런 약간 한국적인 맛이 더 좋았고 개인적으로 우유 넣어서 차갑게 먹는 그 오나오처럼 그런 오트밀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트밀 먹는 거 잠깐 주춤하다가 이제 눈에 뜨인 이제 그래놀라 같은 거 이제 오트밀 오나오 할 때 뭐 오트밀도 넣고 과일도 넣고 막 그래놀라도 넣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다가 그래놀라를 이제 막 이것저것 사보게 됐죠. 아이어보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사서 이제 그래놀라를 먹다가 이 배 와가지고 이제 그런 비슷한 거 찾는 중에 이제 위트빅스 이것도 후기가 괜찮아가지고 그냥 이게 쿨 그레인인데 아침 대용도 좋고 배도 잘 차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유에다가 위트빅스랑 그래놀라랑 섞어가지고 먹게 됐죠. 근데 그게 맛있어가지고 진짜 잘 먹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먹는다고 라면을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가끔 생각나는 때가 있잖아요. 라면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라면을 먹는데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 라면 먹는 양을 줄이고 이런 걸 배를 채우다 보니까 이제 라면을 먹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를 다 못 먹어요. 하나를 다 못 먹고 먹다 보면은 좀 속이 니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느끼하고 좀 그 다음날 배가 좀 아프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좋은데 네, 여튼 라면도 좀 진짜 예전보다는 많이 안 먹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먹어도 더부룩한 느낌이 없어요. 라면은 먹고 나면 더부룩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배가 든든하게 차면서도 더부룩한 느낌이 없게 기분 좋게 그냥 차곡차곡 잘 쌓이는 느낌? 배에서? 그래서 먹고 나면 딱히 다른 간식이나 막 자극적인 맛 이런 맛도 이렇게 찾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기분 좋게 배부른 거라서 그래서 항상 잘 먹고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혹시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고 좀 약간 좋은 간식? 약간 건강한 간식? 아니면 건강한 한 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보다는 좀 배도 부르고 건강한 그런 걸로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컴퓨터 작업하는데 눈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물 넣고 같이 막 끼고 또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인공 눈물이라기보다는 이제 한약 병원에서 받아온 거 넣고 그 다음에 오메가3